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형화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소형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이상하다. 원자력 발전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설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형화가 된다고?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부터 SMR이라고도 부르는 소형화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SMR이 무엇의 약자인지 알아볼게.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로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뜻이야.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을 작은 원자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우리나라는 SMART라고 불리는 SMR을 1997년에 개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SMART를 통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경수로형 일체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그럼 SMR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 우선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된 원자로이기 때문에 연결 부위에서 방사능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적어. 그리고 운전원 조작이나 외부 전원 공급 없이 중력과 자연대류 현상으로만 작동하는 피동형 안전설계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데 후쿠시마 같은 사고 발생 확률이 10억 년에 1회 수준이라고 해. 다음으로 건설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 예전에 레고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에 대해 설명한 것 기억나지? SMR은 설계가 단순하고 부품을 최대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로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3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야. 또한 소형 원자로기 때문에 대형 발전소가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운 소규모 지역이나 외딴 지역에도 활용하기 좋아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편이지. 게다가 설탕 같은 대규모 송전 설비도 건설할 필요가 없어. 이쯤 되면 소형 원자로 꽤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2035년 SMR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63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전 세계가 기업들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70종 이상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 삼성물산에선 미국에 있는 세계 1위 SMR 기업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전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보자고.